지나시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나 저녁도 마치게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기를 하고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니 나무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아니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며 땅을 비추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오늘 생명이 있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